보일러 사업은 처음이라 만만치가 않죠.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잘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. 말아먹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. 이사장님. 예, 말씀하세요. 돈 꺼달란 말만 아니면 얼마든지 하세요. 아드님이 데리고 온 며느리값 말입니다. 아이고,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. 술맛 떨어지니까. 제가 아주 속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. 아니,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? 실은 그 아이가 제 여식입니다. 에? 세상에, 인사드리러 간 날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야? 대체 이유가 뭐래? 언니는 여태 같이 듣고도 뭘 들은 거야? 이사장한테 깜짝 쇼한 거랑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다는 거랑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는 거 갖고 생채집을 다 잡는다잖아. 와,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다 있니? 당사자만 좋으면 대체 뭘 그런 거 다 따져? 꼭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더라. 그래서 나이 사는 집 나오고 토요일에 결혼한다고? 어, 그 남자 진짜 멋있다. 남자만 확실하면 됐지. 걱정할 게 뭐 있어.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. 넌 결혼 안 해봤어 몰라. 엄마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지? 아버지한테 말했어. 제 여식이 부족한 게 많다는 거 압니다. 또 이사장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감에 어림도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. 그렇지만 어디내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어른들 눈밖에 나지 않을 만큼 될 겁니다. 죽어도 이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.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. 이사장님, 이것도 다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절 봐서라도 제 여식을 어여삐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아, 그거 정말 인연이네. 아, 당신 그 강 사장 사람 좋고 반듯하다고 그 딸은 그냥 보지도 않고 며느리 삼고 싶어 했잖아. 아, 그래서 맞선 자리도 마련했었고. 이런 걸 보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그러는겨. 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줘. 그게 술린 것 같아. 아이고, 그런다고 이제 와서 붙인 게 뒤집듯이 홀라당 뒤집으면 언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. 아, 자식한테 체면이 어딨어. 괜히 고집 부리다가 그냥 부모 자식과의 정만 멀어지지. 어차피 둘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심이라도 써. 봐, 부침개 야간 게 부침개가 먹고 잡네. 나 부침개 부쳐주면 안 될까나? 부쳐주면 안 되겠다. 너는 하여간에. 내가 두 사람 이렇게 부른 건 다름이 아니고 토요일에 결혼하는 거 취소해. 어머니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결혼 날짜 그렇게 함부로 잡는 거 아니야. 손 없는 날 택해서 양가 어른들이 택해주는 날 그날 하도록 해. 어머니. 아직 좋아하긴 일러. 결혼은 허락하겠지만 아직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해.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그때 생각해 볼게. 마음에 드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그냥 둘이 잘 살면 돼. 그게 최고지. 예, 어머니 아버지가 부러워하실 정도로 잘 살게요.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강한걸 사장이 아버님이란 거 왜 얘기를 안 했어? 저희 아버지 만나셨어요? 아버님 덕에 결혼하는 줄이나 알아. 강 선생 부모님도 이제 곧 이리로 오실 거예요.
아, 어머니 성격 하나 화끈하시다니까. 어머니 최고예요. 아, 내가 어머니 닮아서 미스터 화끈이잖아요. 아부 떨지 마. 넌 이미 점수 깎였어.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줄 테니까 두고 봐.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. 아니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니? 저 오시기 전에 다녀와야겠는데. 저쪽에. 아, 제가 모시고 갈게요. 어디서 살아? 그래, 애기는, 애기는 잘 크지? 무슨 일이야?